녹화되고 있죠? 자, 네. 저는 이제 여기 디테일 액티비티에는 뷰모델 적용했죠. 메인 액티비티도 이제 뷰모델이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여기다가 베이스 액티비티를 적용할게요. 그다음에 잘라내기 하고 베이스 액티비티. 그리고 베이스 액티비티가 요걸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액티비티도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받도록. 그 다음에 온 리줌. 그러니까 현재 액티비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액티비티를 쉽게 얻는 방법을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해요. on resume current activity static. 이건 아니고. 커런트 액티비티 스태틱.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야 이게? 내가 본게 있었는데. current activity static on 이쯤. 이건 뭐지?
이렇게 해라. 이런 메서드는 없으니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커런트 액티비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클릭하면 이동해야 되죠. 그때 여기를 할 때 util에서 get current activity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여기서 this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뷰 모델 같은 거 쓰려면은 이런 게 좋긴 합니다. 클릭했을 때 이동 잘 되네요. 뒤로 가기도 잘 되고 됐습니다. 커런트 액티비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액티비티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